성경은 구약과 신약으로 구성된 한 권의 책입니다. 구약이란 말은 한자로 된 것이고 풀이하면 옛 언약이죠. 신약은 새 언약입니다. 그러니 구약과 신약은 결국 언약을 말하고 그래서 성경을 우리는 언약의 책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언약의 책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과 맺으시는 언약으로 가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약을 이해해야 성경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언약이 조금 어려운데 언약이 어렵다는 이유로 알려고 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성경도 알려고 하지 않는 것이요 하나님도 알려고 하지 않는 것입니다. 언약이 좀 어렵지만 한편으로 언약이란 말은 그리스도인에게 매우 친숙한 용어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성경은 옛 언약과 새 언약으로 구성된 언약의 책이죠. 우리에게 십계명으로 익숙한 율법은 성경에서 언약의 말씀, 언약의 열 가지 말씀으로 불립니다. 언약의 열 가지 말씀이 기록된 두 돌판을 언약의 돌판이라고 부르고 교회에 속한 이들을 언약 백성이라고 부르며 신자의 자녀를 언약의 자녀라고 표현합니다. 주일을 언약의 날이라고 합니다. 성찬식을 언약 식사라고 합니다. 성찬 음식 중에 포도주를 우리 예수님은 언약의 피니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언약의 중보자이십니다. 우리 교회가 속해 있는 장로교회는 신학적으로 개혁주의 신학을 따르는 교회를 말합니다. 개혁주의 신학의 중요한 특성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언약 신학입니다. 이렇게 언약은 우리에게 매우 친숙합니다. 신자의 신앙과 생활에 있어서 언약은 빼놓을 수 없는 요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약을 알아야 합니다. 언약을 통해 나타내시는 하나님의 계시를 이해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과 자기 관계를 언약으로 나타내셨습니다. 창조 이후에 지금까지 펼쳐지는 구원 역사를 언약을 통해 나타내셨습니다. 그러니 언약을 알아야 성경 전체에 담긴 하나님의 경륜을 알 수 있습니다. 언약을 알 때 비로소 성경 전체를 통해 펼쳐지는 하나님의 계획의 연속성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성경 전체를 바르게 이해하기 위한 설교 그 시리즈의 막바지에 접어들면서 언약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살피려고 합니다. 먼저 언약이 무엇인지를 간단하게 정의해 보겠습니다. 언약의 약이라는 말은 약속이라는 말이죠. 약속이라는 한자는 묶을 약자의 묶을 속자입니다. 하나님과 사람이 어떤 관계로 묶여있는 것, 그것이 곧 언약입니다. 이 언약이란 말을 예전에는 계약이라고 번역했는데 요즘에는 그렇게 번역하지 않고 다 언약이라고 번역하는데요. 왜 계약 혹은 약속이라고 하지 않고 성경에서만 주로 쓰이는 언약이라고 번역을 했을까? 일반적으로 계약이나 약속은 두 당사자가 동등한 관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사람은 그렇지 않지요. 하나님과 사람은 감히 관계를 맺을 수 없는 관계입니다. 하나님과 사람은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친히 자기 자신을 낮추셔서 사람과 관계하기를 기뻐하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관계가 생겨났으니 이러한 관계를 가리켜서 계약 혹은 약속과 구분해서 언약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언약은 한편으로 일방적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사람과 맺으십니다. 사람이 하나님과 맺자 이렇게 요청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사람과 약속을 맺어버리십니다. 언약은 그 시작은 일방적입니다. 그러나 맺고 난 뒤에는 둘 다 책임과 의무를 지는 약속입니다. 이것을 어려운 말로 쌍무적이라고 표현합니다. 한자죠. 쌍은 쌍방이라는 뜻입니다. 무라는 말은 의무, 책무 할 때의 무입니다. 즉 계약 두 당사자 쌍방이 모두 의무를 진다라는 말입니다. 언약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계약이라고 했습니다. 이 계약에는 몇 가지 요소들이 있습니다. 첫째, 주체입니다. 갑과 을이 계약을 맺죠. 약속을 맺습니다. 두 주체가 언약을 맺습니다. 둘째, 내용입니다. 어떤 약속을 하겠다. 그 약속의 내용이 있습니다. 셋째, 만약에 그 약속을 어기면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 약속을 잘 지키면 복이고 안 지키면 저주입니다. 넷째, 증거 혹은 증인입니다. 두 당사자가 계약을 맺었는데, 약속을 맺었는데 이 약속이 과연 진짜인지 아닌지, 그 약속이 나중에 깨어졌을 때 어떻게 할 것인지 그것을 보는 제3의 증인 혹은 증거가 있습니다. 이런 네 가지 요소, 그러면 또 더 있지만 이런 네 가지 요소가 특별히 있을 때에 이것을 언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두 주체가 있습니다. 언약의 내용이 있습니다. 약속을 지키면 복이 있고 어기면 저주를 받는다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증명하는 증거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언약이란 요소를 갖추고 있는 언약이 성경에 어떻게 나오는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첫 번째 나오는 언약은 창세기 2장 16절 17절 말씀에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태초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뒤에 이 사람과 언약을 맺으십니다. 이 언약의 내용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는 것이죠. 이것이 왜 언약입니까? 언약이라는 단어도 없는데 말이죠. 언약에 필요한 요소들이 있으니 이것은 분명 언약 맞습니다. 이 언약에는 주체, 내용, 약속을 어겼을 때 일어날 일, 증거 이것들이 다 나옵니다. 이 언약의 주체는 하나님과 아담입니다. 내용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입니다. 약속을 어겼을 때의 일은 반드시 죽는다입니다. 반대로 어기지 않고 잘 지킨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성경의 본문 명시적으로 나와 있지는 않지만 아담이 만약 언약을 어기지 않았다면 그는 영원토록 생명을 누렸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반드시 죽으리라 했는데 그러면 잘 지키면 안 죽는다라는 것이니 영원토록 산다라는 것이죠. 언약의 증거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이러한 내용들을 볼 때 창세기 2장 16절 17절 말씀은 하나님께서 사람과 맺으신 언약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이 정도로도 충분하지만 이것이 언약이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더 분명한 증거가 있으니 호세아 6장 7절 말씀입니다. 호세아 6장 7절 말씀해 보면 그들은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거기서 나를 반역하였느니라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자, 이 말씀은
아담의 이야기를 설명하기 위한 말씀은 아니죠. 호세아 시대에 있었던 이야기를 말씀하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비록 창세기 2장 16절 17절 말씀에는 언약이라는 말이 안 나오지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아담과 맺으신 언약이고 그것을 먹은 것은 언약을 어긴 것이다 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창세기 2장 16절 17절 말씀은 하나님께서 사람과 맺으신 언약을 설명하는 구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언약은 하나님께서 사람과 맺으신 첫 번째 언약입니다. 이 언약은 그 특성이 아담의 순종이라고 하는 행위를 조건으로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이 최초의 언약을 가리켜서 행위 언약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만약 먹으면 죽고 먹지 않으면 영원토록 생명을 누리게 된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요구하신 언약이었습니다. 이 언약을 지키는 것이 사람이 해야 할 의무였습니다. 사람이 이 언약을 잘 지킨다면 창조된 원래 상태보다 더 높은 상태로 올라갈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사람은 아까 호세아서 6장 7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이 언약을 어겼습니다. 이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그래서 원래 하나님께서 지으신 그 상태로부터 떨어지게 되었으니 이것을 우리는 한자로 타락이라고 부릅니다. 떨어질 타, 떨어질 나, 타락. 영어로 fall, 떨어지다. 사람이 타락한 이후 그 상태로 그대로 머물러 있었다면 사람에게는 아무런 소망이 없었을 것입니다. 죽음만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때 하나님께서 다시 언약을 맺으십니다. 바로 창세기 3장 15절 말씀입니다. 여자의 후손을 보내셔서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사람과 맺으신 두 번째 언약입니다. 이 언약은 말 그대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언약이 은혜지만 이 언약은 특별히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선배들은 앞서 보았던 아담이 어긴 언약을 행위 언약이라 표현했고 그 행위 언약과 구분하기 위하여 창세기 3장 15절의 언약을 은혜 언약이라고 불렀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은 지난번에 우리가 살핀 것처럼 원복음, 복음이 무엇인지를 처음 우리에게 보여준 원복음이기도 하지만 또한 동시에 하나님께서 사람과 맺으신 은혜 언약이기도 합니다. 행위 언약이 일방적이었듯이 은혜 언약 역시 일방적입니다. 하나님 타락한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라고 사람이 말한 적 없습니다. 우리가 언약을 깨뜨렸지만 다시 언약을 맺어주세요 라고 사람이 말한 적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언약을 다시 맺으셨습니다. 행위 언약을 파괴한 것은 사람이지만 하나님은 다시 사람과 은혜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은혜 언약이란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할 수 없는 상태가 되어버린 우리들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친히 예수 그리스도를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에 대한 언약 안에서 우리로 하여금 생명과 구원을 값없이 주실 것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여기에 하나님은 한 가지 조건을 부여하셨으니 그것은 곧 믿음입니다. 믿어야만 생명과 구원을 주십니다. 그런데 이 믿음조차
하나님의 선물이니 이 언약은 은혜 언약.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 장로교 신앙을 잘 정리해놓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가 아주 잘 정리를 해놓았습니다. 여러분,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제 7장을 한번 보시면 하나의 챕터, 하나의 장을 따로 할애해서 언약이라는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서 33장에서 각각의 하나의 장을 다룬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이겠죠. 여기 제 1절은 언약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하나님과 피조물 사이의 간격이 너무나 커서 이성적인 피조물들은 하나님을 그들의 창조주로 순종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편에서 자원하여 낮추시지 않으면 사람은 하나님을 그들의 복과 상급으로서 결코 향유할 수 없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언약이라는 방식으로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다. 이제는 창세기 3장, 창세기 2장 16절, 17절에 나오는 행위 언약을 다룹니다. 사람과 맺은 첫 언약은 행위 언약이었다. 이 언약 안에서 아담과 그의 후손에게 생명이 약속되었으니 완전하고도 인격적인 순종의 조건 위에 주어진 것이다. 3절은 창세기 3장 15절에 나오는 은혜 언약을 다룹니다. 사람은 타락으로 인하여 그 언약으로는 스스로 생명을 얻을 수 없게 되었으니 주님께서는 일반적으로 은혜 언약이라고 부르는 두 번째 언약을 맺으시기를 기뻐하셨다. 이 언약 안에서 하나님은 죄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과 구원을 값없이 주셨고 그들이 구원받을 수 있게 믿음을 요구하시고 생명으로 예정된 모든 자들에게 성령을 주셔서 그들이 자발적으로 믿을 수 있게 해주셨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내용이 메시지 신앙고백서에 잘 요약되었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즉 여자의 후손에 관한 은혜 언약 이후에 하나님은 이 은혜 언약을 다양한 방식으로 몇 차례 반복해서 언급하십니다. 그리고 이 언약을 좀 더 구체화하시고 확장시켜 가십니다. 그래서 이후에 나오는 모든 성경의 내용은 이 은혜 언약이 어떤 식으로 구체화되는지를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는데요. 이제 우리가 이 은혜 언약이 어떻게 구체화되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만 그것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첫째, 노아 언약. 둘째, 아브라함 언약. 셋째, 모세 언약. 넷째, 다윗 언약. 다섯째, 새 언약. 노아 언약, 아브라함 언약, 모세 언약, 다윗 언약, 새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사람과 맺으신 이 은혜 언약을 좀 더 구체화시키시고 확장시켜 나가십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언급된 은혜 언약이 비유컨대 씨라고 한다면 이제 그 씨는 점점 커져갑니다. 창세기 3장 15절 이후에 나오는 성경 이야기는 이 언약들이 서로 관계를 맺고 이어집니다. 노아 언약, 아브라함 언약, 모세 언약, 다윗 언약, 새 언약. 이것은 배경도 다르고 내용도 조금 다르지만 모두 다 은혜 언약이 어떻게 진전되어져 가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렇기에 연속적으로 등장하는 각각의 언약들은 이전 언약의 토대 위에 세워집니다. 예를 들어 모세 언약은 아브라함 언약 위에 세워집니다. 다윗 언약은 모세 언약 위에 세워집니다. 뒤에 세워진 언약은 앞에 세워진 언약을 폐기하지 않고 그렇게 할 수도 없습니다. 더 진전되어져 갑니다. 예를 들어 모세 언약은 아브라함 언약을 폐기하지 않고 더 진전시켜 나갑니다. 다윗 언약은 아브라함 언약을 폐기하지 않고 더 진전시켜 나갑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언약을 이해한다면 성경 전체에서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확장되어져 가고 하나님의 구속사가 펼쳐지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먼저 노아 언약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6장 18절 말씀. 그러나 노아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에 언약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바로 노아 언약이죠. 성경에서 언약이라는 단어가 처음으로 등장하는 곳이 이 창세기 6장 18절. 몇 장 넘겨서 9장 8절부터 17절을 봅시다. 쭉 보시면 우리가 다른 내용으로 그냥 보면 안 보이지만 지금 오늘 어떤 주제로 이 말씀을 보는지를 알면 딱 눈에 들어오는 단어가 있죠. 바로 언약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안에 모두 7번 언약이라는 단어가 이 두 본문에 의하면 하나님은 노아와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언약의 주체는 하나님과 노아와 그 자손들입니다. 언약의 증거는 무엇입니까? 무지개. 언약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9장 11절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하나님은 노아 언약을 통해 다시는 홍수로 세상을 멸망시키지 않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앞서 말씀드리기를 은혜 언약은 서로 연결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뒤에 나오는 언약은 앞에 세워진 언약 위에 세워진다라고 했습니다. 노아 언약은 창세기 3장 15절의 은혜 언약 위에 세워졌습니다. 하나님은 타락하여 영원한 심판을 받아 마땅한 아담과 하와에게 언약을 맺으심으로 그들에 대한 심판을 보류하셨는데 노아 시대에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하고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하여서 세상을 쓸어버리시는 가운데서도 특별히 은혜를 베푸셔서 노아와 그 가족들을 보존하시겠다는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만약 그렇지 않고 하나님께서 온 인류를 다 멸망시키셨다면 여자의 후손을 보내주실 것이라는 약속은 폐기되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노아를 구원하시고 노아와 그 자손과 언약을 맺으심으로 이전에 맺었던 은혜 언약을 계속해서 이어가십니다. 하나님은 이 노아 언약을 통해 여자의 후손에 대한 약속이 완성되기 전에는 결코 인류가 멸망하지 않을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사람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온 세상을 심판하시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언약은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노아 언약은 앞에 나오는 은혜 언약의 연속이요 재확인입니다. 다시 인류가 타락하여 죄가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바벨이라는 도시를 건설하고 그 도시 한중간에 탑을 높이 쌓고 하나님과 같이 되려 합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온 지면에서 흩으십니다. 그리고 대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이 아브라함에게 세 가지 약속을 하십니다. 땅, 큰 민족, 복. 사람들이 바벨이라는 도시 혹은 나라를 건설하려 하자 하나님은 그들을 흩으시고 대신 하나님이 친히 아브라함을 불러 그를 통하여 큰 민족, 도시, 나라를 세우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은 이 약속을 분명하게 하시려고 언약을 맺으십니다. 창세기 15장 18절.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라데까지 너의 자손에게 주노니. 여기 언약이 나오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 그 언약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땅을 주겠다 라는 것인데요. 그 다음 이어지는 19절부터 21절까지 보면 이 땅은 어떤 땅입니까? 가나안 땅. 하나님은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라고 땅에 관한 약속을 하셨는데, 여기에서 언약을 맺으심으로 그 땅에 대한 약속을 분명하십니다. 이 언약은 아브라함 언약 중에서도 특별히 횃불 언약이라고 부릅니다. 왜 그럴까? 17절에 나오는 타는 횃불 때문입니다. 9절부터 보면 자세한 내용이 나옵니다만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은 이 언약을 맺으실 때에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동물들을 가져오게 하신 뒤에 그 동물을 쪼개어서 마주놓게 하십니다. 그리고는 타는 횃불이 그 쪼개놓은 동물 사이로 지나갑니다. 이런 방식으로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횃불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이 언약의 내용은 땅에 대한 약속입니다. 그렇다면 증거는 무엇이냐? 횃불이 동물 사이로 지나간 것입니다. 그래서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갖는데요. 횃불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그런데 이 횃불이 동물 쪼개진 사이로 지나갔습니다. 이 말은 만약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의 언약을 안 지키시면 이 쪼개진 동물처럼 하나님 자기 자신이 쪼개지시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자신이 생명을 내어놓겠다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이 언약을 지키겠다라는 증거입니다. 이 횃불 언약은 땅에 관한 약속이지요. 이제 자손에 관한 약속이 언약으로 나타납니다. 창세기 17장 1절부터 11절에 나오는 할례 언약입니다. 창세기 17장을 보면 역시 그날 그때는 안 보이지만 오늘 우리가 이 언약이라는 주제로 살피니까 아주 눈에 띄게 언약이라는 단어가 수도 없이 보이죠. 이 언약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2절.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4절.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6절.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너에게서 나오리라. 바로 자손, 큰 민족, 나라에 관한 언약입니다. 아브라함 지금 자녀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자녀를 주시겠다고 하십니다. 아니, 자녀를 넘어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하겠다고 하십니다. 아브라함을 통하여 여러 민족이 나오고 왕들도 나올 것이라고 하십니다. 이것이 언약의 내용입니다. 언약의 증거는 무엇입니까? 10절 할례. 11절은 이것을 언약의 표징이라고 말합니다. 할례가 바로 언약의 증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언약을 아브라함의 횃불 언약과 구분해서 할례 언약이라고 부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 땅 주세요 한 적 없습니다. 아브라함 비록 자식이 없지만 하나님 저에게 큰 민족 주세요 한 적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이 언약은 철저히 창세기 3장 15절에 나오는 은혜 언약에 기초합니다. 여자의 후손을 보내시려고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십니다. 느헤미야 9장을 한번 찾아볼까요? 느헤미야 9장 7절, 8절을 보겠습니다. 주는 하나님 여호와시라 옛적에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갈대아 우리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주시고 그의 마음이 주 앞에서 충성됨을 보시고 그와 더불어 언약을 세우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의 땅을 그의 씨 즉 자손에게 주리라 하시더니 그 말씀대로 이루셨사오매 주는 의로우심이로소이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으로부터 한참 천년 이상의 시간이 지난 후 느헤미야는 말합니다. 그 언약이 이루어졌다. 땅도 주셨고 씨도 주셨으니 그 말씀대로 이루셨습니다. 다음으로 모세 언약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을 보겠습니다.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여기에도 언약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이 언약은 모세와만 맺은 언약이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와 맺은 언약이기에 이스라엘 언약이라고도 부릅니다. 또한 이 사건이 시내산에서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시내산 언약이라고도 부른대요. 이 언약의 내용이 무엇이냐? 5절 뒷부분에 6절에 내 소유가 되리라 제사장 나라가 되리라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이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맺으신 언약. 앞서 말씀드리기를 은혜 언약은 서로 쭉 연결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뒤에 나오는 언약은 그 앞에 있었던 언약 위에 세워진다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이런 점을 생각하면 모세 언약의 내용은 아브라함 언약과 비슷합니다.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 이 표현은 큰 민족 복의 근원 이런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아브라함 언약이 성취되어가는 과정 중에 하나님은 모세 언약을 통하여 그 언약이 반드시 성취될 것이라는 사실을 분명해 주십니다. 이 모세 언약의 증거는 무엇입니까? 십계명. 앞서 십계명을 우리가 언약의 말씀, 언약의 열 가지 말씀, 십계명이 새겨진 돌판을 언약의 두 돌판이라고 한다고 했죠. 십계명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맺으신 언약의 증거요. 언약의 표징입니다. 아브라함 언약, 모세 언약에 따라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큰 민족으로 제사장 나라로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아브라함 언약에 따라 약속의 땅 가나안을 온전히 쟁취했습니다. 이집트에 있을 때 70명밖에 되지 않았던 야곱의 가족들은 이제 큰 민족을 이루었으니 하나님의 언약대로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성취되었습니다. 이어서 왕국시대가 임하였고 하나님은 다윗과 언약을 맺으시니 사무엘하 7장 사무엘하 7장을 보시면 사무엘하 7장에는 언약이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언약의 증거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왜 이것을 언약이라 이야기할까? 물론 여러분들 갖고 계신 성경에 보면 7장 위에 다윗과 다윗 왕국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되어 있어서 우리가 알 수 있도록 설명을 덧붙여주었는데요. 앞서 우리가 창세기 2장 15절에 언약이라는 단어가 안 나와도 뒤에 나오는 호세아 6장 7절을 통해서 아 그게 언약이다 라는 사실을 알 수 있었는데 마찬가지로 이 사무엘하 7장에는 언약이라는 말은 없지만 이 내용을 설명하는 다른 성경에 보면 이것이 언약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요. 바로 시편 89편 3절 4절 말씀입니다. 시편 89편 3절 4절을 보면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택한 자와 언약을 맺으며 내 종 다윗에게 맹세하니를 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내 종 다윗에게 언약을 맺으며 맹세, 즉 약속하시기를 내가 내 자손을 영원히 견고히 하며 내 왕위를 대대 세우리라 하셨나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내가 내 자손을 영원히 견고히 하며 내 왕위를 대대 세우리라 하셨나이다 라는 말씀이 사무엘하 7장에 보면 다 나와 있습니다. 사무엘하 7장 13절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하실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16절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그러니 사무엘하 7장은 하나님께서 다윗과 맺으신 언약, 다윗 언약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다윗 언약의 내용은 무엇이냐? 사무엘하 7장 12절을 보면 다윗의 몸에서 날 씨, 즉 다윗의 자손을 통해 다윗의 나라가 견고하게 될 것이다. 16절을 보면 다윗의 집과 나라가 영원히 보존되고 다윗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할 것이다. 이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신 언약의 내용입니다. 뒤에 나오는 언약은 앞에 나온 언약과 연결된다고 했죠. 하나님은 최초의 은혜 언약을 통하여 여자의 후손을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은 아브라함을 통해 반복되었으니 아브라함의 자손을 통하여 여자의 후손이 올 것입니다. 이제 다윗을 통해도 다시 다윗의 몸에서 날 씨, 즉 그 자손을 통해 다윗의 나라가 견고하게 될 것이라고 하셨으니 다윗의 자손을 통해 여자의 후손이 올 것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맺은 은혜 언약을 통하여 큰 나라, 큰 민족을 약속하셨고 아브라함을 통하여 왕이 나올 것이라고 하셨는데 다윗과 맺은 은혜 언약을 통하여 다윗의 나라가 영원히 보존될 것이고 다윗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할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이렇게 은혜 언약은 노아 언약, 아브라함 언약, 모세 언약, 다윗 언약을 통해서 점점점 진전되어 옵니다. 언약은 그 시작에 있어서는 일방적이지만 즉 하나님이 우리 의사와 상관없이 야 내가 너와 언약 맺을게 딱 맺으시지만 맺고 난 뒤에는 의무와 책임에 있어서는 둘 다 져야 하는 쌍무적인 관계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사람과 맺으신 언약을 사람은 지켜야 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어기고 하나님에게 다른 신을 섬깁니다. 결국 하나님은 언약에 순종하지 않는 이들에게 저주를 내리시니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모두 멸망합니다. 그렇다면 다윗 언약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다윗의 나라가 견고할 것이라고 하셨는데요. 다윗의 집과 나라가 영원히 보존되고 다윗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할 것이라고 하셨는데요. 하나님은 언약에 신실하시죠. 다윗 언약은 결코 파기된 것이 아닙니다. 사람은 언약을 어기지만 하나님은 결단코 언약을 어기지 않으십니다. 예레미야 31장 31절을 우리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여기도 보면 또 우리가 언약이라는 단어가 31절, 32절, 33절 나온다는 것을 볼 수 있죠. 특별히 31절은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이 멸망하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언약을 맺으시니 새 언약입니다. 이 새 언약을 바로 다음에 나오는 예레미야 32장 40절에서는 영원한 언약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이 새 언약의 내용 33절에 있는 것처럼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라는 말씀입니다. 이 언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록 범죄하여서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가는 상황, 이스라엘이 멸망하는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언약은 결코 폐기된 것이 아님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끊어진 것처럼 보이나 하나님의 약속은 계속 이어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은혜의 언약의 진전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서 하나님께서 사람과 맺으신 은혜 언약은 노아 언약, 아브라함 언약, 모세 언약, 다윗 언약, 그리고 새 언약을 통해 진전되어 왔습니다. 자, 그렇다면 새 언약은 과연 어떻게 성취될까?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은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오셨습니다. 언약의 성취자로 오셨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로부터 시작된 방대한 구속사의 드라마는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최종적으로 완성됩니다. 왜 그럴까? 예수님은 아담과 맺은 은혜 언약을 성취하셨습니다. 갈라디아 4장 4절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시고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여자의 후손을 보내겠다 하셨는데 예수님 여자에게서 나심으로 여자의 후손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 노아 언약을 성취하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오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노아 언약을 통하여 세상의 죄악 가운데서도 그 세상을 완전히 멸하지 아니하시고 보존하실 것을 약속하셨는데 예수님은 자신을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는 예수님은 아브라함 언약도 성취하셨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6절을 봅시다.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시오 되겠죠. 이때 나이 좀 보니까 창세기 17장 8절 즉 할례 언약. 하나님께서 할례 언약을 통하여 내 자손을 주겠다 했는데 그 자손은 여럿을 가리켜 말씀한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다. 예수님은 이 아브라함 언약을 성취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다윗 언약을 성취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장 31절 32절에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예수로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예수님 태어나는데 예수님이 다윗의 왕위를 이어받으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은 아담과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기를 너로부터 왕들이 나올 것이며 라고 했으니 예수님이 곧 왕이십니다.
다윗 왕위가 영원히 견고할 것이라 하셨으니 예수님에게 다윗 왕위가 부여됨으로 다윗 왕국은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는 것이죠. 로마서 1장 3절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예수님은 다윗의 혈통에서 나심으로 다윗 언약의 내용, 다윗의 몸에서 날 씨를 통해 다윗의 나라가 견고하게 될 것이라는 다윗 언약을 성취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또 새 언약을 성취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히브리서 8장을 읽었는데, 히브리서 8장을 한번 볼까요? 히브리서 8장 6절부터 13절 말씀을 보면, 특히 8절에 주께서 이르시되라는 말 앞에 니은 표시되어 있습니다. 어떤 구절을 인용하고 있는 것입니까? 예레미야 31장 31절 이하에 나오는 새 언약에 관한 내용이죠. 히브리서 기자는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그 새 언약, 그것을 예수님이 성취하셨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새 언약의 중보자 예수님은 아담 언약, 노아 언약, 아브라함 언약, 모세 언약, 다윗 언약, 새 언약 모두 다 성취하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참되고 온전한 아담이시오, 이스라엘이십니다. 아브라함의 참된 자손이시오, 참된 다윗 왕이십니다. 그 예수님은 자신의 전생애를 통하여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하셨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무덤에서 다시 살아나심으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셨습니다. 이렇게 함으로 사람이 어겼던 행위 언약의 모든 필요를 다 채우셨습니다. 은혜 언약의 중보자가 되셨습니다. 구약에 계시된 모든 언약을 스스로 다 이루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새 언약 안에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과 구원을 보장받았으니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약속된 복음입니다. 여러분, 그 언약의 증거가 여러분들 눈앞에 있습니다. 주님은 식탁 위에 놓인 빵과 포도주, 곧 예수님의 살과 피, 이것이 바로 그 새 언약의 증거입니다. 이 새 언약의 증거를 두 눈으로 똑똑히 보십시오. 예수님은 새 언약을 온전히 이루시는 십자가를 앞두시고 성찬을 제정하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누가복음 22장은 이 말씀을 이렇게 조금 바꾸어서 표현합니다.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예수님은 최초의 성찬을 제정하시면서 의도적으로 이 잔은 언약의 피,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주님의 만찬은 언약의 증거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만찬을 가리켜서 은혜 언약의 표와 인이라 부릅니다. 주님의 만찬은 은혜 언약이 우리에게 약속된 믿음과 확신을 가져다 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성찬의 요소인 빵과 포도주를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타락한 사람과 은혜 언약을 맺으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빵과 포도주를 먹고 마시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은혜 언약의 중보자이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십자가에서 살이 찢겨지시고 피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과 구원이 약속되어 있음을 확신해야 합니다. 이 모든 일에 믿음으로 참여해요. 우리가 드리는 예배도 언약의 증거입니다. 개신교는 예배를 가리켜 언약의 갱신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우리가 맺은 언약을 매번 갱신하는 것, 그것이 예배입니다.
이 예배는 언약의 주도자이신 하나님께서 친히 그 또 다른 당사자인 저와 여러분을 초청하심으로 말미암아 시작됩니다. 이 예배는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올려집니다. 예배는 언약의 날 주일에 드립니다. 예배 시간에 우리는 언약의 자녀들과 함께 앉아 예배드립니다. 언약에 근거하여 어른부터 아이까지 다 함께 언약의 열 가지 말씀을 듣고 언약의 설교를 들으며 언약에 근거하여 세례를 베풀고 언약에 근거하여 성찬을 나누며 언약에 근거하여 삼위 하나님의 복을 듣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언약의 복이 예배 가운데 풍성히 드러납니다. 그리고 결국 우리는 이 예배를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임을 확인합니다. 그리고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을 높이 높이 찬송합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언약을 통하여 구원을 계시하셨습니다. 구속사는 언약을 따라 진행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언약에 신실하십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언약은 결코 파기될 수 없습니다. 그 누구도 하나님의 언약을 끊을 수 없습니다. 아무도 막을 수 없습니다. 어떠한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반드시 자기의 언약을 성취하십니다. 이 사실을 은혜 언약의 역사를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언약의 하나님은 창세전에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하셨습니다. 그 언약과 작정에 따라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고 그리스도를 믿게 하셨고 의롭다 칭하여 주셨습니다. 이러한 우리들을 언약 백성이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결코 의심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믿음으로 성찬에 참여하면서 더욱 확신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